신 이온 음료나 물을 마시는 것이 신체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. 자. 아, 잡혔군요. 교대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, 이제부터 건강도 꼭 챙기십시오. 자,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자시죠. 조연기 씨에게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. 사실 그 연기 아무나 서하지 못하는 연기잖아요. 그렇죠.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. 네.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연기. 예, 예. 저희도 왜 이렇게 어지럽죠? 갑자기 왜 선글라스? 네. 왜 선글라스 끼고 있냐면요. 네. 뭐라고 쓴 거냐? 한 조사에 따르면 밤 근무를 하고 이른 아침에 귀가할 때는 갑자기 환한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짙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요. 성경을 조성해야 돼요. 자, 오늘 위기탈출 넘버원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저와 이혁재 씨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해 7월부터니까 벌써 1년하고도 5개월 동안 저희 강경규 씨하고 저거 위기탈출 넘버를 진행을 해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위기탈출 넘버니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얼굴로 확 바뀝니다. 너무나 아쉽고요. 네. 넘버원 진행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많이 친숙해졌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린이들이 넘버원 잘 봤다라고 말할 때 기분 좋았는데 너무너무 아쉽고 소중한 시간이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저도 국내 최초의 본격 안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초대 MC였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. 앞으로도 뭐 우리 위기탈출 넘버원 점점 더 눈물이 날라가. 앞으로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속해서 그러면 저희도 다 같이 정리되는 건가요? 아니, 귀뜸을 좀 해주셔야죠. 전진 씨, 다음에 나오면 무너뜨린다면서요? 한창 정도였는데 지금. 여러분들 앞으로도 새로운 얼굴로 바뀐 넘버원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원! 감사합니다. 아니면